Times. 네, 4시 계속 달려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S63 달리는 중인데요. 오늘은 서퍼그린, 다음 시간은 쉘핑크까지. 오늘 진짜 다양한 색상하네요. 쇼라인 골드에다가 네, 썬버스트, 네, 서퍼그린, 쉘핑크까지 진짜 다양한 색상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쉘핑크는 새거예요. 쉘핑크는 네. 새거네요. 네, 랠릭이 안돼 저거는 라이트,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는 얘기죠. 네, 안 했다는 얘기죠. 냉만 네. 조금 이렇게 했고. 클로젯 수준? 네, 네, 그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거. 없네. 오늘 이것도 좀 덜까인 거. 이건 네. 미디엄 에이지드입니다. 자, 지금 앞에 썼던 이제 두 가지 기타가 하나는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 하나는 네. 조금 쨍글쨍글한 느낌. 느낌? 네. 같은 기타라도 살짝 차이가 있죠. 네. 디자인에서만 오는 그런 차이뿐만이 아니고 네, 이런 사운드적인 그 특성의 차이도 좀 있으니까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한 번씩 리뷰 다 살펴보시고 구매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평가의 네, 가장 큰 수혜자 넷시. 저 사람들은 그 입시도 잘 칠 것 같아요. 되게 아주 원서를 네. 기가 막히게 네, 네, 넣을 것 네. 같은 그런 느낌. 야 거기를 써? 근데 미달랐어. 이런 거. 야 저 이런 거죠. 기가 막혀. 그런 거 있잖아. 전 국민 눈치 싸움이라고 해서 예. 그 5월 5일 날 놀이공원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해는 다들 눈치 보느라 안 갔는데 텅텅 비어가고 되게 편하게 놀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 해 갔는데 완전 미어 터지고. 지옥이고. 네. 그거를 미어 터질 때만 골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 쏙쏙 진짜 눈치 잘 봐서 예, 잘 즐기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뭐랄까 좀 본인의 운인 것 같아요. 예. 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행을 잡아놓으면은 가기만 하면 악천후를 겪는 사람이 있고 날씨 요정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어디만 가면은 그 시기가 막 이렇게 막 장마고 예. 막 태풍이 오고 막 이런 시기인데도 그 사람만 가면 그때만 딱 해. 이런 오, 사람들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날씨 요정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네, 느낌을 갖고 있었던 내쉬의 뭐랄까 운이죠 운. 이거는 뭐 내쉬의 운이라고 해야지 뭐. 날씨 요정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그 친구가 놀러 갔는데 일주일 동안 놀러 갔는데 그 불른 초청한 사람이 그 뭐 무슨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무슨 오징어랑 뭐 도미를 먹여준다고 맨날 낚시하시는 분인데 네. 갔는데 일주일 내내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그래서 흑돼지만 먹고 왔대. 진짜 일주일... 민망했겠다. 그 맨날 밥 먹듯이 낚으셨었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만 못 낚았대. 예. 하여튼 참 있을 맞아 그런 게 그래. 있죠. 그런 운이 네. 있죠. 그렇게 치면 내쉬는 진짜로 운이 좋은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좋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또 가격도 또 저렴하죠. 369만 원. 네.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 기분 탓인가 싶은데 네. 야금야금 뭐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S63 미디엄 에이지드 서프그린 369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1mm 12프렛트 뒤뜰은 77mm입니다 엘더바디에 메이플 C쉐입 내 클러슨 헤드머신에 터스커너트 41.3mm 너비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254mm 지판 네.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6105 프렛에 픽업은 넥과 미들의 롤라 빈티지 블론드 픽업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블륨 투톤 5위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좀 계속 들어봤으니까 오히려 더 그 사운드 차이를 느끼실 때는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게 더 나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좋네.
그거는 해운대 비닐우가 아니라 좀 동해 바다 쪽 비닐우 같은데? 동해 쪽. 예, 동해 쪽. 그 유명한 데뭐 있죠? 거기 해수욕장? 망상, 뭐, 경포. 경포 예. 그쪽인 것 같아요. 그죠, 좀. 그 햇빛에 그좀덜 탔어 비닐우가. 예, 좀 비닐우가 좀 두꺼운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망상입니다 이거. 1, 2번의 매력을 잘 예, 섞어놨어요. 잘 짱짱한데 섞어놨어요. 또 둥글둥글하고 후끈하고. 지금 마샬 5555. 네. 오우. 마샬 공포증 전혀 없네 이거. 망상. 어우 잘났다 얘 진짜. 자 트위니버브의 듀얼리스트. 좋은데? 레어락. 어유 좋아. 야 마샬 게인을 8. 좋다 이거 이건 진짜. 앰프가 좋을 것 같은데. 앰프가 좋은 건가? 앰프. 야, 좋네요. 역시. 좋습니다. 야 이제 뭐 공간계를 좀 넣어갖고 실험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야 이게 2단인데요. 2단인데.
이게 범용성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그 클린 톤에서도 좀그 존재감이 확실하고 좀 꺼끌꺼끌한 톤에서도 뚫고 나오고 이게 참 좋네요. 초창기에 우리 내쉬가 처음에 우리 버즈비에 왔을 때아 이거 비싸서 팔리겠어 그랬는데 싼 기타가 이런 됐어요. 얘기 했는데 이제 싼 데다가 플러스 네. 점점 좋아지니까 그렇죠. 친숙해지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싼 빈티지, 싼 빈이에요. 싼 싼빈 빈. 네. 싼빈 이게 또 전체적으로는 싼빈입니다 네, 진짜. 예. 그렇습니다. 반주 문자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좋다 이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예, 망상 비닐 드리겠습니다. 망상 비닐. 망상 해수욕장 비닐. 네, 알겠습니다. 동해안 느낌. 남해가 아니고 동해 느낌. 저는 뭐 이제 첫 시간이 조금 둥근 느낌. 두 번째 시간이 좀 쨍쨍한, 네, 쨍한 느낌. 좀 쨍글쨍글. 근데 이번에는 그 두 개의 매력 포인트가 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짱짱하고 뚱뚱하다. 짱뚱어. 짱뚱어. 네, 이렇게 짱뚱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짱뚱어. 자, 이 스쿼드가 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예, 37. 이거 진짜 좋아.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4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3. 평균 점수는 83.5. 역시나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와요. 은총이 빼고 해도 빼고 해도 네, 80대 거의 중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S63 4개 새거, 중에 새거, 네, 가장 랠릭이 덜 된 모델 쉘핑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